괴산 산맥. 중국 신장 웨이월 신강루오이 자치구에서 키르기스스탄에 걸쳐 동서로 뻗은 산맥. 해발고도 3600에서 4000m, 길이 2000km, 너비 400km, 최고봉은 성리봉 승리봉 7439m, 포베리산이라고도 한다이다. 타림 분지와 중가리아 분지를 갈라놓는 산맥이다. 그 밖에 한탱거리산 등의 높은 봉우리가 있으며 정상 부근에는 빙하가 쌓여있다. 고기 조산대에 속하는 오래된 산지이며 그 뒤 오랫동안 침식작용을 받은 결과 준평원화하였으나 제3기 후반의 단층운동으로 융기하여 오늘날과 같은 상형을 형성하였다. 제3기 융기운동은 서쪽 지역이 심하였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의 상형에는 차이가 있다. 서쪽은 높은 곳까지 빙하의 침식을 받아 날카로운 봉우리가 많이 형성되었고 동쪽은 빙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준평원상으로 남아있다. 이 산맥에는 지로산지나 경동지구 및 지구성 하곡이 형성되어 연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퇴산 남, 북노동과 같이 남, 북쪽 기슬계 오아시스 쥐락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발달하였다. 오늘날에는 이들 오아시스에 수리시설이 건설되어 농업과 목축업이 활발하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